지금 발목 잡혀 있는 종교 있지? 뭐야? 교회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이건 뭐야? 머리가 자꾸 이렇게 엄청 눌리면서 그냥 몸도 평소보다 엄청 많이 무겁더라고요.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러고 어떨 때는 소름 끼치고 좀 약간 그럴 때도 있고 병원 가봤는데도 이상은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자꾸 온몸이 자꾸 뭔가 머리가 자꾸 눌리고 가위도 눌리고 안 좋은 꿈도 꾸고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안 먹었다가 자꾸 또 뭐 먹었다가 자꾸 거식하고 폭식하고 자꾸 이러더라고. 좀 가위 눌리는 거나 이런 것 좀 덜 하고 좀 이런 거 무거운 거나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병원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거야?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전부터 조금 지금 26인데 언제부터 문의가 그랬지? 9월 달에. 아니 그 느끼는 거 말고 이렇게 이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 한 23부터 시작되었나? 그쯤 됐었긴 했어. 어렸을 때부터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았고 좀 죽다가 살아난 적도 많았었어요. 근데 내가 빙의 증상인 것 같다라는 거는 어디서 느낀 거지? 본인이? 자꾸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위에 눌리고 기분 나쁜 꿈 꾸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자꾸 거식했다가 폭식하고 그런 사례가 이제 찾아보니까 빙의 증상이더라라고 하니까 내가 빙인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야. 네. 이거는 이 증상은 문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야. 뭐 벌써 이미 17세, 18세 때부터 시작된 거야, 본인은. 다만 그때 이만큼 수술을 하고 이런 다각적인 반면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같이 이렇게 겹쳐서 못 생각한 것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사주를 엄마 것도 받고 아버지 식구도 그거 다 봤어. 이 조씨가장 자체가 본인은 빙의 증상이다, 무슨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씨 가정의 이 가정 박씨 명당을 둘러보면 신가물이 많아. 네. 신제자요? 우리 같은 제자타에서 다 무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신을 위하고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신가물이 내려오기는 하나 이 가정에 다 제자이긴 하나 본인이 제일 여기서는 조금 그 중에서는 조상이 좀 많이 타는 사주야. 밑에서 빌어놓던 신도 타기도 해. 탄 데서 다 빙의끼는 아니거든. 빙의하고 신의 가물하고는 틀려. 완전 틀려.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 빙의는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신이나 조상들이 주력들이 차고 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거고 너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에 심내 어떤 가물에 그 이 내 식구 안에서 제일 약하게 태어난 너를 탁 치는 것뿐이야.
그렇다 보니 신이 신에서 탁 치는 신명에서 이렇게 때린 거야 너한테. 왜? 엄마를 봐도 몰라주고 아버지를 봐도 몰라주고 이런 거하고 전혀 타협이 없다. 조씨 가정은 윗대에는 조씨 가정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많이 위하고도 살고 했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면서 성당을 다니는지 교회들 다니는지 이 집이 누가 그렇게 댕기는데 개종바람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 불어. 원래는 불교를 믿었고 제 조상님 전에 그 제사 같은 거 오시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제사 지내기 싫다고 자꾸 힘들다고. 그래서 교회로 바뀌었어?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모시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모시는 게 맞다고 자꾸 저희 집은 하는데 엄마가 자꾸 지금 엄마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너가 이 가정의 전체를 모르니까 엄마가 있어야지는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엄마 좀 불러. 엄마 잠깐만 놔두고 엄마 나올게. 그래 엄마, 우리 박씨 부인아 딸내미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놔뒀어, 방치했어. 아니 근데 얘가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아니 그리고 제사도 다 꼬박꼬박 잘 지내고 제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게 없어요. 제사도 다 꼬박꼬박 다 잘 지냈어요. 이런 걸 찾아봤어요? 아니 근데 찾아가는 거는 그런 건 못 찾아가고요. 그냥 제사만 다 꼬박꼬박 지내고 그랬는데 집에서. 제사 지내면은 그냥 꼬박꼬박 잘 지내면 조상한테 잘 하는 거라고 하던가요?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얘가 하도 아파갖고 병원에 따라다니느라고 그것까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 엄마가 뭐 안 해본 거는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병원 쪽으로는 과학이 설명된 거는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엄마가 우리 같은 제자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느낌, 얘가 뭐 엄마 직감 이런 거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저런 거 같아서 저렇게 했어요. 이때까지 다 하고 살았잖아요. 네, 네. 그럼 느낌적으로 우리의 딸아이한테 병원에도 가보고 있는 거 다 과학적으로 해봐도 얘가 안 되면 안 믿더라도 한 번쯤은 가서 물어나 보지. 강아지 오줌 똥 오줌 다 치. 아이고야 지금 오늘 이 집은 이 집은 문이야. 대화가 네가 나한테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선생님이 알았어. 엄마하고도 대화를 해봐야 되고 다 해봐야 되잖아. 너가 분리 안 하는 이상 총체적인 문제야. 오늘 어떻게든 너가 신청을 해가지고 일은 들어가. 해결은 해주겠어. 순간이야. 넌 또다시 돌아와. 또다시 또 계속 와요. 여기 돌아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집을 봐. 일반 집이야. 네가 봤을 때 지금. 음기하고 양기는, 음기는 그냥 귀신이고 양기는 신이야. 근데 여기에 양기가 있어. 네가 봤을 때. 앉을 자리가 없어. 집만 봐도 이만큼 엉망진창이야. 네 몸도 제대로 못 나누고 엄마 몸도 못 가누고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귀신은 머물게 돼 있어. 오늘 보낸다 하더라도 왜 앉기 좋게끔 만들어놨어. 환경 자체를. 그래서 어린 너한테 쌤이 무슨 말을 하겠노. 엄마는 들을 이유가 없다 하고 있고 지금 쌤이 오늘 뭔가 정리를 해줄 거야. 조상 주력이 있다면 조상을 뽑아내고 허튼 기운이 있다면 물려도 내고 너 혼자 고립된 거 쌤이 알아. 식구가 있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 네가 네 혼자 이 모든 걸 감고 있어야 된다. 쌤이 오늘 들어오니까 속이 너무 상한다. 누구는 너를 보면 귀신이라 하고 누구는 너를 보면 정신이 약해서 이래 됐다 하고 네가 오죽하면 단음잔지는 네 목숨 네가 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신청했다. 내 말은 그거다. 엄마한테 왜 이렇게 아프게끔 놔뒀어요 하는 거는 이 지경까지 되게끔 왜 만들어놨어요 하는 건 엄마가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엄마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추리가 들어갑니다. 네. 일단 1번은 인간적인 거 먼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에 조씨 가정에 아버지 형제자, 시아버지 형제자 일찍 돌아가신 분 계시죠? 네. 예? 급살로 가셨죠, 갑자기. 여기 시동생이 한마디로 본인한테는 삼촌짜이가 맞죠? 삼촌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 죽었다 소리만 들었지. 맞지요? 그러니 객기가 되다 보니까 객사를 했잖아요. 밖에서 객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천도깨비 망도깨비 지금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때는 폭식을 하고 왜 굶어 죽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집을 조금 둘러봅시다. 나는 그 엄마가 봐도 이 귀신이 오겠지. 이 뭐 신이 와서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이게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정리하고 치우고 하려고 하는데도 이미 치울 때로 치웠다면 아닌.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응, 뭐니야. 너를 건강하게 해주고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해줄 테니까 문희가 문희가 좀 더 바깥으로 나가 나중에. 너는 막 몸에 손을 많이 대거나 하면 안 돼. 사실은 지금 몸 자체가 쌤이 그렇게 하면서 너를 막 퇴마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지금. 네 스스로 알잖아. 네. 뭔 말인가 알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닦고 나면 괜찮으니까 그래 알았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는. 조씨 가정에 박씨 명당안으로 부정연정 걷자고 하니 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개종바람. 개종부정 남들이 모르는 종교에 미쳐있던지. 네. 오케이? 아무리 구슬할래도 종교 엄마가 되었든 본인이 되었든 지금 발목 잡혀있는 종교 있지? 뭐야? 교회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이거 뭐야? 뭐야? 말해. 여기에 딱 지금 발목이 잡혀있다. 해마다 천도하고 날마다 조상 빌어주고. 엄마 알고 있었어요? 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잘 몰랐는데. 몰랐죠. 알아도 되지. 알아야 된다. 여기에 너 몸 바쳐, 마음 바쳐, 돈 바쳐. 아니가? 거기서 무슨 여기는 선천이고 이제 개벽이 일어나서 다 이제 에이 무슨 말이 통해서 오늘 구슬하겠노. 너는 이미 그에 완전히 한 80%가 그 가있다. 그 말이 옳다. 거기에 돈 안 갖다 바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야 엄마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겠지 내 딸은 아니겠지 그러려니 하는 동안 딸은 지금 밖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네, 왜 여기까지 놔뒀는지 뭐라 했는지 이제 알겠냐고. 네. 그건 믿는다고 사라지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야가 사라지기 일부 직전이야 지금. 너 자칫 잘못하면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다 갖다 주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실고라면 너 거기에 들어가. 그럼 못 나와. 정신 좀 차려 언니. 어? 응? 정신 좀 차려 제발. 이 가정의 명당안으로 출근표를 올려놓고 너가 뭐 어떠한 종교의 의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호주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조상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신명의 바람도 없지 않아 신의 벌이 들은 격이고 그 부정에서도 많이 끼었다 이 말이야. 오늘날에 어떻게 이 딸만 잘못되었다 하겠나. 저 대조한테도 오래전부터 벌써 조상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조상의 왕래 부정이고 엄마 역시도 언니 박씨 가정밖에 모른다. 우리 박씨가 사돈이 어찌 보면은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격인 거라. 그래서 오늘날에 이 부정영장 거둘 적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개종바람의 개종부정이고 그리고 조상이 왕래했다 해서 영시라 부정 아니시리. 오늘 낱낱이 부정영장이 있거든라 썩하니 걷어가고 닦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 아파트에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죠? 저 아파트에서 산 지가? 8년 됐어요. 왜? 이 집을 딱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아까 그랬지 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조씨가, 박씨가, 김씨가 조씨 가정. 그러니까 조씨 가정이잖아.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갈 때 엄마하고 합치면서 소리가 안 났었냐고. 분명히 소리 났었을 거야. 맞나요? 맞나요? 그때부터 부모하고 자식 간에 다 틀어졌다. 벌써 이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를 모시면서 돈을 합치면서 이 집에 들어갈 때 뭔가 뭐가 조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뜯어 고치면서 뭔가 내가 보니까 다 뜯어 고친 걸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 집안에서 벌써 동티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기운들이 문이 열리면서부터 엄마 조상들이 차고 앉기 시작하고 영산들도 차고 앉기 시작했다. 이렇게 동티에 살
들어온 것도 낱낱이 걷어놓고 그 끝에 앉아있는 조상이 있다면 나중에 또 이 제자가 모시고 올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박씨 가정에 아버지 형제자 일찍이 청춘이 나가고 아휴 내가 객사 오신 내가 되고 아휴 어지러워라 아휴 머리야 아휴 머리야 아휴 내가 요 우리 왜 손녀도 손녀라고 어? 이렇게 오면은 막 배놓고 푸고 내가 굶어 죽다 보니까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입맛이 없을 때는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들고 아유 어떨 때는 막 밤 10시만 딱 넘어가면 먹고 싶은 게 왜 이리 많고 8시에 먹었던 것도 어디 가고 없다 우리는 하루 종일 굶은 것처럼 집에 있는 밥이다 라면이다 구석구석 있는 걸 다 자리 짬뽕에가 먹어야 내가 그날 속이 편하고 그렇게 폭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와서 귀신밥을 많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박씨 가정으로서는 이렇게 따로 제일 먼저 여기 와가지고 어지럽게 하고 박씨 가정은 누가 나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은연히 그래도 어디 가가 한번 빌어볼 길하고 초독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바람에 내가 타고들어서 너한테 약간 그런 종교를 믿고 아니면 또 무당집에다가 의뢰를 한 게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타고들어가 처음부터 야가 포악해진 게 아니고 한 이게 한 5, 6개월 됐다고 네. 팍 한 번씩 포악하고 네. 엄마한테 막 그러하고 할머니한테 막 그러하고 혼자서 막 그러하는 것이 네. 그거는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와서 이렇게 포악스럽게도 하고 먹는 것도 폭식처럼 먹게 하고 먹고 나면 다 걔 내게 하고 했던 거 풀고 가고 닦아 갈 테니 그리하라 진짜 가세요. 그래 박씨 가정에 엄마가 아까 말했던 고모자 아이고 나는 종교라 하면은 끔뻑합니다. 아유 본인도 젊었을 때는 종교라 하면 끔뻑했다고 뭔가 한 군데 종교에 집착하게 만들었었다고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왜 다들 내 정신 넘주고 저리 넋 빠져 있으니 내가 누구한테 갔다? 아유 내가 천여오신 내가 되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종교라 하면 끔뻑죽게 하고 조상 이야기하면 눈물이 저렇게 만들고 큰 공덕을 안 쌓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면 거기에 훅 말려가지고 하루 종일 불안하게 만들고 가슴 뛰게 하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천지 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다 살아있는데 우리 집만 멸망을 할 것 같은 그 마음을 주고 그 가방 도를 아십니까? 하는 거기를 우리가 졸졸졸졸 따라가 오늘은 이 조상을 이렇게 풀어야 되니 5만 원 올려라. 오늘은 이 조상을 이렇게 풀어야 되니 30만 원 올려라. 그냥 조금 생기면 요 갖다 주고 조금 생기면 또 요 갖다 주고 시간 어기면 또 난리 날 것 같고 안 맞냐?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 그 순간 내가 돈이 없거나 시간을 놓쳤거나 하면 옆에다가 난리가 나고요. 씨발 빨리 안 준다고 온갖 협박질을 다 하고 엄마가 되었든 동생이 되었든 그랬던 거 내가 오늘 이렇게 잡혀오고 나니까 아휴 이제 재미없네. 너 참 재밌었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나는 가고 싶은 마음도 1도 없고 보낼 마음도 1도 없고 나 보낼 마음 있어? 좋은 곳으로 가셔야지. 내가 어떻게 좋은 데로 가? 보내줘야 가지. 이렇게 꼽혀가지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다 보니 여한테 와가 계속 종교에 미쳐보자 신이 뭐 하는 건가 미쳐보자 하다 하다 안 되면 엄마를 부수든 누굴 부수든 어느 무당이 돈 벌어보려고 잘못된 무당한테 탁 걸리면 엄마 신도 한번 받아볼끼고 뭐 아니냐? 근데 오늘 다 들통나서 어떡하냐? 아 내가 오늘 신가물이라 소리야 오늘 얼마나 기분 좋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래가 판단 내가 결국엔 엄마의 신 받아줘야 된다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딱 들켰네. 내가 오늘 그 마음에 나도 같이 합세를 해서 네가 그런 마음 먹을 때 이런 아주 흡사한 귀신이 너한테 합세를 해서 그 마음을 같이 주었다 이 말이다. 내가 너가 하는 거 봐서 다시 오든
나는 그러니까 신은 아니었다 이 말이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닦고 가고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짐작 가세요. 다 닦았다 싶으면은 나가면 된다는데 너는 입고 싶고 이건 잡기 싫어 이제 들켜서 너는 계속 입고 싶다. 어 내가 신인데 그 사이비 종교 그 가서도 내가 신이고 오늘 여기서만 이 쌤이 신이다 탁 판단 내주며 엄마가 동구에 와서 신고 해줄 건데 그자 너 오늘 약속해야 된다. 어 귀신은 간다. 그 나를 안 막한다 그 안 가도 그 사람들 말 안 믿어도 된다. 멀쩡 안 한다. 이게 지금 그거 계속 겁나지? 어? 그 안 가도 된다. 이제 가야지. 할머니가 억지로 보내니까 네가 알아서 갈래. 가야지. 신내림이라 하고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 듣게끔 했던 거, 그 욕심 가지게끔 했던 거 다 손길 잡고 올라가. 알았어? 갈게.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다시 닦고 가. 회사 밖에서 일군 행사를 물렸다고는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쳤지만 다시 한번 임시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조언할 것은 첫 번째는 본인 몸 안 아픈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아까 시키는 거 집에 정리 정돈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엄마 그래서 터주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조상은 물리고 터주 안에서 허튼 기운이 있다면 물리고 나면 엄마 조금 조금씩 괜찮아지고 알고 나면 알 일이 있다고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좀 처음에 많이 조금 약간 무섭고 두려운 감도 있었는데 이제 좀 하고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약간 몸이나 이런 것도 무거웠던 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같고 머리도 많이 개운해지는 것도 같고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맞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마음 먹은 대로 딱 마음 먹고 버릴 건 버리고 제가 딱 믿고서 해야죠. 예, 저도 고민되거나 뭐 중간에 또 어려운 일 또 생기고 그럴 때는 전화 드려서 여쭤보고 집안 정리정돈도 잘하고 또 이제 오래된 물건은 버리고 또 새로 살 물건은 새로 사고 그렇게 정리정돈 하면서 무계획적으로 살면 안 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이었고 속도 굉장히 메스껍고 폭식, 먹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욕심, 먹고 난 후에도 어떤 개어내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사례자 집안의 어떤 조상이나 그 많이 정적인 것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자가 오늘 이 사례자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추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쪽에 아무래도 아버지 형제자가 한마디로 삼촌자가 되고 백부자가 되는데 친정 쪽으로 이렇게 그 백부자가 들어와서 청춘에 일찍이 객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알아달라고 아무리 이 사례자 어머니한테도 오고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도 와서 알아달라고 했지만 안 알아주다 보니까
이 살해자가 무언가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고 향을 피우고 비는 그 의식 과정 안에서 타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먹는 것도 조절하기 힘들고 증상에 아픈 증상도 계속 있다 보니까 살해자 스스로가 무언가 이렇게 쳐다보았던 것 같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자기는 빙의다, 아니면 신감이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뭐 온갖 가지의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살해자가 자체가 나이도 좀 어리뿐더러 아직 분간도 못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 안에서 영적인 존재와 종교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전혀 그 안에서 분리 작업도 못하고 구분 자체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에 꼽히면 그게 남자가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이번 어떤 일은 이 살해자한테 어떤 종교가 된 것 뿐이지 그게 도박, 노름, 술이면 술 이런데 한 군데 꼽히는 사주예요. 미치는 사주라고. 종교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주 자체가 사실은 우리 같은 신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신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벌도 많고 신가물이 있는 반면에 이런 조상 가물이나 허튼 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신이 앉을 자리가 조차가 없이 만들어 버렸거든요. 조금 늦은 감도 사실은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 집안 자체에서 찾은 이 오늘 찾는 것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 오늘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믿지 않고 그냥 나 자신만 믿고 자기 스스로만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